짠! 이렇게 치크 네일을 할 겁니다. 이거 제가 반대손으로 해서 치크가 아니라 살짝 홍조가 되었지만 티 안 나니까. 일단 아까 베이스까지만 바르고 시술을 하고 왔어서 한번 닦을게요. 원래 이런 키친타월 안 쓰다가 그 코팅되어 있는 게 모두 다 품절이어가지고 다시 이런 걸로 바꿨는데 그냥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살 수가 없어 코팅. 뒤에 얘네들은 이염이 되어버려가지고 더럽지만 하고 나면 안 보이겠죠? 이제 바탕 컬러를 발라줍니다. 아이즈미 소프트 거추고요. 216번. 얇게 토퍼 떠줄 거예요. 이거 5월 이달의 아트인데 제가 만들어놓고 너무 귀여워서 원래 이런 큐티한 거 잘 안 하지만 한번 손에 해봤어요. 교환하고 이어서 두껍도 해줄게요. 저기 먼지가 있었나 보다. 이렇게 약간 흐른 부분들은 그냥 우드스틱으로 쓱 해준 다음에 큐어할게요. 이제 여기 나머지 4개도 똑같이 이거 툭툭 발라줄 거거든요. 호다닥 발라보겠습니다. 이번 네일은 평소에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심플해서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아요. 굉장히 길어졌어요. 아마 한동안은 이 모양에 꽂혀서 당분간은 요걸 하지 않을까. 근데 혹시 또 몰라요. 다음번에 갑자기 뾰족하게 다듬고 있을지. 토코 다 하고 큐어링 할게요. 이제 치크 네일 해볼 건데 치크 네일은 이렇게 마블 베이스, 그러니까 마블 젤이랑 진비. 이건 약간 핑크빛이거든요? 102번 요걸 두 개로 한번 갈보려고요. 어디다가 하지? 여기다가 리본하고 리본 치크 치크 핑크 여기 이 두 개에다가 꽃하고 이렇게 세 개에다가 치크를 해보겠습니다. 먼지 먼지 역지 건지만 잠깐 마블 베이스에 적당량 발라주고요. 살짝 떨어뜨려서 붙여볼게요. 네일이 2018년인가 19년인가 그때도 한번 막 유행했었는데 역시 네일의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. 다시 또 돌아오더라고요. 적당히 섞어주고 큐어링 한번 할게요. 제가 이거 안 넣은 사이에 이렇게 흘러있지 뭐예요? 아까보다
네 번째. 네 번째에는 저 흘러있는 걸 조금 써야겠어요. 엄청 많이 넣었어. 이거 진짜 한 명 그라데이션 다 할 수 있는 분야. 하고 계십니다. 마지막 언지. 똑같이 발라주고. 손톱에도 예쁘기는 한데 개인적인 취향은 약간 짧은 손톱? 이 컬러가 너무 많이 진하게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애초에 연한 컬러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다시 토닥토닥. 여기 좀 묻다. 어차피 여기 위쪽은 좀 이따 리본을 붙일 거라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주시고 이런 느낌 넣어볼게요. 에서 나왔고 이 두 개에는 호일 붙일 거거든요. 호일은 베이지 호일. 예전에 이렇게 생긴 껌 있었는데 짝꿍인 거. 싹 빼서 사용할 만큼 잘라놓고 시작할게요. 전용 호일젤 또는 껌젤 쓰시면 됩니다. 이건 지우리 건데 되게 더러워 보이죠? 근데 이게 닦아도 닦아도 더러워요. 어쩔 수 없어. 소지. 여기다가 바르고요. 30초 큐어하고 나오겠습니다. 하고 다 했고요. 이렇게 프린팅된 면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찍어주면 돼요. 제가 아까 손톱에 굴곡이 심해서 살짝 꽃들이 조금 이상하게 찍힐 텐데 괜찮아요. 어차피 빈티지한 미룡. 짜란! 너무 귀여워. 새끼손도. 아, 셀프네일 할 때 새끼손가락 할 때 쥐나는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아파. 뜯어주시면 끝! 너무 잘 발렸잖아. 이제 라인을 그려줄 건데요. 라인은 요겁니다. 저 이거 저번에 선생님들이랑 박람회에 가서 산 건데 그라시아 라인 젤이고요. 원래는
디젤 걸 썼었는데 그냥 박람회 간 김에 샀어요. 여기 테두리에다가 그려줍니다. 너무 정교하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. 너무 정교하게 하면 야트의 느낌이 헤쳐지기 때문에. 이렇게 테두리 따니까 또 안 딴 거랑 느낌이 다르죠? 이런 느낌? 살짝 큐어하고 중지도 마저 하겠습니다. 뭔가 이런 라인 그릴 때에는 일자로 그려야지 라고 생각하면 삐뚤게 그려지고, 삐뚤게 그려야지 라고 생각하면 일자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려주고 큐어링하고 나머지 할게요. 그리고 이 친구들 오버레이를 조금 해줄게요. 굉장히 뜨거운데? 중지에다 이거 넣은 거 좀 예쁜 것 같아요. 여기도 각 큐어링 한번 해주고 나머지도 똑같이 한 다음에 큐어링 할게요. 리본을 픽서젤에 담갔다 빼서 이렇게 얹어주고요. 위치 한번 봅니다. 각 큐어링을 좀 해주고 살짝 큐어도 해볼게요. 네 번째에다가는 스톤을 붙일 거라 아이고 픽서젤 닫고 글로 사용해서 스와를 올려줄게요. 스와들은 이거 다 그냥 조그만 사이즈고요.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부분에 붙여보려고 합니다. 바이올렛이랑 아쿠아마린 라이트 로즈예요. 글루 드라이 한번 뿌려주고 네, 글루 드라이 뿌려줬어요. 얘네들은 아예 쏟아지게 꼭 사용하고 바로바로 닫아놓고 아, 글루도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안 닫아서 토하고 있었고 이제 끝났고 탑젤만 바르면 돼요. 탑젤 여기 엄지는 리본을 다 덮어야 되니까 리본 다 덮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르면 될 것 같아요.
안쪽이 브러쉬가 잘 안 들어가는 것만 세필 붓을 한 번씩 터치해주고, 여기는 글로드라이어의 유분기를 좀 닦아내고요. 잘 안 닿는 부분만 세필 브러쉬로 내려갈게요. 마지막으로 소지. 통화하면 끝이에요.